이게 종류는 겁나 많어. 근데 이거 다, 예. 네. 음식 종류 되게 많아요. 치킨 커리인데, 다? 웰컴 파이님. 아. You can speak Thai? 네. 얘네들은 이게 태국어를 못해. 환장하다니까, 얘네들. 일단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태국어를 못해, 얘네들은. 모르니까 여러분이 좀 골라줘봐요. 네. 여러분이 좀 골라줘봐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이 빵에서, 이 빵에다 먹는 거거든요. 빵에다가. 근데, 참,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치킨인가? 이게 뭐야? 고비. 치킨 고비 만주리안. 고비 만주리안. This and can eat together. No have mix only. No have. 이거 뭐지? 야, 빵은 영어로 뭐라 하지? 아씨, 잠깐만. 빵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잠깐만, just a moment. This one and 나 뭔지 몰라. 그냥 빵을 영어로 뭐라고 해? 빵을. 아, yeah, yeah, yes. 이게 뭐야? 바빠. 아니 eat together. Yes? No? Maybe eat together. 저 따로 먹는 거라는데? 예. Yes. This one 20 baht. I want two. 40 baht. Yes. And 잠깐 저거 빵 저 빵은 영어로 모르겠어. 아 베이커리야? 아 베이커리? And this one? Yes? And water? Water. Okay. 잠깐 무슨 된장이 나오는데? 이거? 된장. 예. 네. 된장이고 이거는 뭐야? 잠깐만. 아 이거는 약간 그거 저거 봐. 태국 소스하고 비슷하네. 태국 소스. 예. 요거는 태국 소스하고 좀 비슷하네. 이거는. 예. 근데 이거 된장 같은데? 잠깐만. 이거 쌈장 아니야? 아, 근데. 잠깐만. 음식점 냄새를 맡아보고. 잠깐만. 근데 이게 약간 새콤한데? 음식이? 아. 고추 그거네. 고추 이거 우리 저기 봐. 그 병에서 파는 거 있잖아. 그 고추네. 네, 잠깐만. 맛이, 오케이. 맛이, 된장에다가, 저 고추 우리 그 병에다가, 그 절여서 파는 거 있잖아, 고추.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된장에다가. 아, 이 나라 사람들로 된장을 넣는구나. 그 고추 있잖아요. 그 양념에서 절여놓은 거. 네, 그 맛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치킨.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빵. 하나에 20바트. 요건 하나에 20바트. 요거는 140바트인가? 150바트. 치킨. 네. 이거는 빵. 근데 기름기가 있어, 빵에. 네, 빵에 기름기가 있네. 네. 이게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저 모르니까. 잠깐만, 이거. 아, 이거를. 아. 잠깐만. 야, 이거 딱딱한데? 잠깐만. 왜? 빵에 기름기가 있네? 야, 이거 잘라서 먹는 거 맞잖아, 이렇게.
잠깐만, 옷이 겁나 좋네. 잠깐만. 기름을 일부러 바른 것 같아요. 아, 기름을. 그럼 요거는 너도 싸는 거 맞나? 아까 저 아가씨 이거랑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어따가? 싸는 거 맞겠지? 근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를 다 넣어야 되는 건가? 어. 아, 근데 나 이거는 겁나 이상한데. 아, 나 이거. 아, 야, 이거 겁나 이상한데. 잠깐만. 아, 이거는 뭐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느낌이. 잠깐만 아, 오케이, very good. 저다 버티고 나가 기다려. 자, 치크리. 아, 뭐? 치크리 짜니까 이거 하나 먹어야 돼. 까카오게 빌려? 아, 음식이 짜네. 예. 아, 이거 겁내 짰네. 아, 치킨, 치킨.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더 먹겠다. 맛을 먹겠다. 한 번만 더 먹어. 네. 이번에는 이거 한번 더 넣어보자. 이거 겁나 매울 것 같아, 이거. 이게 매울 것 같아, 겁나. 이거 네팔이 문제지 말이야. 네팔이 문제지 말이야. 경험이잖아, 경험. 경험이 한번 먹어. 아, 이거 겁나 매운데, 이거. 내가 하여튼 어려운데, 나가는데. 이거 겁나 매워. 이게 뭐하고 돈은, 아, 아론디님은 아실 거다. 우리 그 태국 음식에 보면 소주 있잖아요, 남찜. 예. 네. 그거 매운 거 있잖아, 초록색. 그거랑 똑같아요. 한번 이거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오. 어우. 그 뭐냐? 잠깐만. 처음 맛을 한계층이니까 태어나서 아니 이거는 내가 웬만하면 음식은 안 가리거든요. 근데 저건 이거는 좀 강해. 되게 강해.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을 갔어. 식당 갔는데 별의별 종류의 뭐 짜고 맵고 시고 음식 다 있잖아요. 그 짬 처리하는 거를 다 같이 버버렸어. 짬 처리하는 거. 그 느낌? 네. 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포기, 포기. 너무 많은 게 아니야. 먹는 것도 힘들게.
얼마나 하나? 가격이 얼마나 하냐면 205바. 가격은 비싸진 않아요. 어. 그죠? 가격은 205바. 비싸진 않아요. 아, 너는 사우스 코리아. 아, 디스네이? 피클. 피클. 맹고 피클. 아, 맹고네 이게. 망고, 망고. 망고 피클. 망고 피클. 우리나라로 따지면 된장 피클이야. 된장 피클. 망고 된장 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고 피클. 망고, 응. 망고에다가 쌈장을 넣어서 절이니까 그 맛. 아 이게 이제 딱 표현이 나온다. 망고를 쌈장을 넣어서 절여갖고 만든 거예요. 아 표현이 딱 나온다. 이제 쌈장에 망고를 쌈장에다 넣어서 네, 절여놓은 거. 딱 그 맛인 거. 아, 근데 저거는, 야, 내가 못 먹겠더라. 네, 저거는, 야, 힘들더라. 네. 내가 웬만해서는 음식을 안 가리는 사람인데, 아, 저거는 조금 쉬운 건 아니야. 이제 보니까, 쉽게 저거를 도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담배 한번 피우세요. 아.